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레에서 나온 닌자고 마스터 오브 스핀지쥬. 닌자고라기보다는 레고 디멘션스 짝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로이드, 황금 닌자 로이드하고 골드 드래곤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고 디멘션 펌팩 71239 있는 제품 갖다가 카피한 제품인데, 물론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은 레고 제품 카피하면 그대로 모습 따라가지만, 이건 중요한 게 빠진 게 이 요건 이제 정품인데요. 요 밑에 들어있는 요 NFC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습니다. 요게 뭐가 필요하게 되면, 요거 이제 그 저번에 보여드렸죠? 게임기 위에다 올려두시면 요게 이제 딱 요 게임에 요게 등장을 합니다. 요것도 올려놓으면 딱 요것도 캐릭터가 딱 등장을 해서 요 기능을 가진 걸 쌓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그냥 거기 들어있는 피규어만 갖다가 그냥 대충 갖다 베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네 가지 종류의 요 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딴 데서 보여드렸는데, 자, 하여튼 뭐 요게 이제 그 요건 이제 레벨팩 제품이고요. 레벨팩, 펌팩. 펌팩 같은 경우는 사람 하나, 탈것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 이것도 보시면 가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립을 따로 하는데, 물론 조립을 한다고 이게 자동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요. 조립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올려두시면 이제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런 제품인데 어디가 있느냐.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집에 있는 같은 블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도 이제 짝퉁들이 성행을 하니까 레고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제품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뭐 3D 프린트도 나올 거고, 뭐 저 이런 저기 뭐야 짝퉁들도 하도 나오니까 레고에서도 디멘션 같은 경우, 자, 하게 되면 저게 아마 NFC 같은 경우는 카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냥 바로 가죠. 자,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황금 닌자인데요. 뭐 레레 거 품질이야 뭐 다 아시겠고, 자, 그냥 가서 요렇게 생겼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 저 집에 있는 부품으로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팔 가져다가 황금 닌자 오래간만에 본다. 자, 이쪽에도 손 갖다 끼워 주시고요. 자, 얼굴은 빼버리시고, 자, 얼굴이 안 빠져. 얼굴 빼셨어. 목에다 걸어 주시고 다시 얼굴 끼워 주시고, 자, 얼굴 프린팅 보시다시피 좀 벌써 긁혀 있네요. 자, 잡혀라, 잡혀. 자, 여기 되어 있고, 자, 몸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린팅은 별로인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칼 두 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금 칼 두 자루를 끼워 주세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여기다가 끼워 줍니다. 끼워 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다가도 요거를 저 끼우면 되긴 되는데, 물론 여기다가 이거를 닌자를 끼워도 등장하는 건 얘가 등장하겠죠. 여기 이제 저기 NFC 요건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한데요. 요건 읽기,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읽기만 가능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르게 생겼죠. 바닥이요. 똑같이 생겼네. 자, 게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즘 조카님께서 엑스박스를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게임을 잘 못하고 있고, 조금 저도 약간 재미를, 흥미를 잃어서,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아마 근데 저거 뭐야, 기본 그 배트맨하고 그 영감님하고 건달프하고 그 와일드 스타일 그 세 개만 있어도 그냥 뭐 가긴 가는 거죠. 뭐 굳이 뭐 다른 거를 구입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게 어떤지 그 펌팩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들이 있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멋진 그런 게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하여튼 디멘션즈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얘기만 있고 가봐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드 드래곤이라, 자, 모래색 같은 건데, 자, 이렇게 또 블록 하나 껴서 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돌려서, 자, 이쪽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주시고, 밑에다가 막대기가 어디 갔느냐, 여기 있어요. 자, 돌려서, 자, 이쪽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끼워주시고요. 끼워주신 거를 벌써 끼워줘? 다 만들고 끼우는 게 아니고, 자, 벌써 이렇게 끼우랍니다. 이거 레고 제품 보시면 설명서가 안 들어있죠? 설명서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설명서가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저번에 보면서 그 한번 저 안 보고 가려고 했더니 이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주 쉽게. 네. 가끔 보면 그 저기 인터넷에서 게임은 안 사시고 요 캐릭터가 이뻐서 구입하신 분들도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고, 아, 맞구나. 자, 여기다가, 자, 이거 머리 하는 거 앞쪽에다 이렇게 하나 껴주시면 되겠고요. 그 캐릭터가 이뻐서 구입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설명서가 없어서 황당했다라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예, 엑스박스가 엑스박스나 뭐 그 플레이스테이션, 위유 뭐 그런 것 등이 있으면 가능한데 좀 비싸긴 하죠. 가격이요. 엑스박스 중고가 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저번에 한 때 한 20만 원 주고 샀죠. 이 게임 저 기본 100만. 한국에 들어오면 또 얼마나 할래나. 자. 자. 자, 이렇게 껴서 주시는 거 가져다가 세 칸짜리에다가 요거 하나 껴서 주시고, 자, 요렇게 두 개를 껴서 주신 걸 가져다가, 자, 블록도만 자꾸 빠지네요. 레레 거야, 뭐. 그냥, 이런 것도 나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오게 되는 거야? 아, 요따가, 자, 이쪽에다 안에 밀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녹색 블록 하나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블록 두 개를 이쪽에다가 요렇게, 왠지 뭔가 좀 모습이 살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앞쪽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 자, 이렇게 드신 상태에서 이제 이게 다리겠죠? 다리 좀 희한하게 되어있다. 꼬리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자, 물론 뭐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요.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용의 얼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저기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랬죠. 자, 짠짜자잔짠. 그리고 밑에 쪽에다가, 아, 오늘 보니까 음악을 안 틀었네. 자, 자꾸 까먹습니다. 음악 튼다고 해놓고. 또 가끔 이렇게 또 고요한 게 좋기도 하고요. 유튜브 보시면 뭐 대다 음악들은 다 나오잖아요. 안 나온 채널도 있어야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껴주신 게 가져다가, 자, 뭐, 걸 때는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랑 이렇게 걸어주시면, 자, 여기 드래곤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꼭, 저, 치킨! 프라이드 치킨!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칼을 이렇게 네 개를 껴주랍니다. 자, 껴줍시다. 자, 껴서 주시고, 껴서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칼 4개를 껴주신 상황에서 요거를 가져다가, 자, 예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은 자꾸 빠지네요. 이란 내가 잘못 꼈나? 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 날개 쪽에다가도 또 이렇게 하나씩 껴서 주시면, 자, 골드 드래곤이 완성됐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닭같애. 드래곤보다는 거기다 이제 짝퉁이라서 블록 색감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약간 보기에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골드 드래곤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랍니다.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이쪽의 모습이고, 자, 옆쪽으로 돌아볼까요? 자, 눈 같은 거 표현했고 앞에 불 뽑는 거, 다리가 좀 약간 안습입니다. 자, 뒤쪽 이런 모습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골드 드래곤하고, 자, 골드 닌자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자,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도 그냥 집에서 가지신 블록으로 가능도 충분하겠죠. 많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니어도 뭐 적당히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황금같이 멋진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